세계를 붙잡은 맛, 케이푸드의 원류 남도미식 기획 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올해로 30회를 맞이한 국제남도음식문화 큰잔치는 직접 맛보고 즐기는 참여형 축제로 확대된 만큼 흥행 기대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의 눈과 입을 사로잡을 올해 남도음식 명인들의 작품은 어떤 것들이 준비됐는지 박종우 기자가 미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어의 고장 나주대표 천수봉 명인. 올해는 홍어는 물론 고추장 대신 고춧가루를 넣어 비벼 먹던 나주 장터식 비빔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비빔밥을 제가 한번 재현해서 지금 이 홍어와 같이 내놓으면서 이제 또 떡으로 대한민국 지도를 만들었어요. 여수 이경애 명인의 특기를 살린 화려한 패백용 전과 작품들도 총출동합니다. 도라지 전과라든가 약과라든가 군복이라고 이제 여수도 지역이 여수니까 또 군복이라는 그 따개비 종류가 있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도 그런 거 안 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준비해가지고. 한 평의 쌀과 한우 등 특산물로 다채로운 음식을 선보이는 임화자 명인도 막바지 작업이 한창입니다. 밥알쑥 인절미부터 인삼으로 수놓은 육포와 소고기를 품은 단호박까지 다양한 작품을 마련했습니다. 남도 축제면은 우리 전통 음식을 1년에 한 번씩 전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최선을 해서 먹과 맛과 눈과 다 합쳐서 최선을 전시를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을 만나기 전 다짐도 전해왔습니다. 우리가 상차림하거나 이렇게 음식을 차리다 보면은 관광객들이 오시면은 맛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설명도 해주고 맛도 보여주고 그런 쪽으로 좀 생각하고 있어요. 맛집들이 많은 지역 이렇게 해서 감칠맛 나고 또 음식들이 그래서 우리 전라도 음식을 계속 이제 더 맛있게 이제 보존하고 더 맛있는 음식으로 승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12명의 명인들이 지역 특색을 담아 전하는 남도 음식 작품들은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국제남도음식문화 큰잔치에 명인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